굿모닝. 오늘의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10월 8일의 꽃, 달뿌리 풀, 꽃만의 유용입니다. 얼핏 갈대랑 거의 흡사합니다. 같은 이제 물속에 사는 수생식물이고요. 단지 이제 꽃차례가 이 달뿌리 풀이 좀 더 길고 좀 엉성하죠. 그리고 이제 두드러진 차이가 이 갈대는 땅 속으로 뿌리가 뻗는데 이 달뿌리 풀은 이게 땅 위로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이렇게 런너가 쭉 뻗어 나갑니다. 그래서 뿌리가 달려 나간다. 그래서 이제 달뿌리 풀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. 일반 가정보다는 이제 연못이나 습지가 있는 공원 같은 곳에 잘 어울립니다. 이게 씨앗으로도 번식이지만 이제 묘로 키워서 되고 이게 큰 경, 땅속 줄기를, 땅 위 줄기를 잘라서 이 번식합니다. 어느 이제 그 이 블로그가 이렇게 잘 비교하는 사진도 있네요. 이게 수질 정화도 좀 하고 이게 가을에는 이제 경관용으로 단단히 한몫하죠. 이 벽과 집안에요. 유용, 이왕 사는 거, 이게 주변에 좀 유용한 삶이라면 그게 축복이겠죠.